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문제로서 이벤트 페이지 제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 익히기 첫 번째 예시로서 이벤트 마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트리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모양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커스텀 쉐이퍼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지금 보시게 되면 꽃이 되어 있죠. 꽃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1번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CD622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는 10픽셀,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2, 4, 85C1로 되어 있네요.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 눈사람 이미지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사람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를 복사하기 위해서 Ctrl A, 그 다음에 Ctrl C,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누릅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을 해서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줍니다. 레이어에 있는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한 후에 지금 현재 꽃 모양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경색을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을 검정색 정의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색상을 첫 번째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즉 뭡니까? 흰색에서 검정색을 칠하겠다는 얘기죠.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형태, 오퍼시티 100 이렇게 정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을 드래그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있는 색상이 뭡니까? 흰색이죠. 흰색은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현재 문제에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드래그를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Ctrl Z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근데 드래그하는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서 끝났다. 그렇죠?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이미지의 끝부분의 경계선이 보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보이게 되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흰색에서부터 이렇게 검은색. 그러면 이 위로는 완전히 검은색이고 여기까지는 점점점 단계적으로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끝부분이 살짝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끝부분이 아예 안 보이게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끝 전에서 끝나야 되겠죠. 전에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에 다음으로는 단지 완전히 검은색이기 때문에 경계 부분은 완전히 투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이 자국이 남지 않게 잘 합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양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모양은 리본 모양 있죠? 나비 매듭의 리본 모양 선택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크리에이터하고 스타일은 none으로 적용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2, 2, 4, 2A7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색상이 잘못 들어가 있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우고요. 다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2A7이라고 되어 있죠. 틀림없이 이렇게 붉은색이죠. 그쵸? OK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들어가냐면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정의를 해줍니다. 스트로크에서 지금 사이즈는 2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FFF로 흰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탭을 선택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보통 기본값은 120도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왼쪽에서 빛이 비치니까 오른쪽 밑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궁서네요. 서체는 궁서.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6포인트.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0000을 지정해서 빨간색을 정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서 커플 상을 입력을 합니다. 그쵸? 좀 위쪽에 배치해주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사이즈는 2픽셀을 정의를 해줄 거고요.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글자를 크리스마스 이벤트 행사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호리젠탈 타입트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연속해서 글자 쓸 때는 작업 화면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16포인트, 색상은 0000으로 검정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행사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자 입력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업 텍스트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신 후에 스타일을 아크를 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밑으로 이렇게 커브 모양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50을 입력시켜서 왜곡을 시켰습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환하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스프레드 값을 한15 정도까지 늘려 주었습니다. 그럼 좀더 진하게 나올 거예요.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회전을 시키고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마스크로 합성을 시키고 글자를 왜곡을 시켜서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예시로서 검색 버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창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요. 파일 뉴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위드 폭은 400픽셀을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는 150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RGB, 8비트, 그 다음에 흰색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정의해 줬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배경 색상을 칠하기 위해서 지금 전경색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8, 4C20B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정경색을 배경에 칠하기 위해서 Alt, Delete를 눌러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커스텀 쉐이프가 아니라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사각형을 입력을 해줄 때 지금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위치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작업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트로크, 경계에 테두리를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1픽셀 정의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547F00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너 섀도우를 체크를 해줍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모서리가 둥근 버튼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뭐 라운드, 뭐 렉탱글 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한 4픽셀 정도 정의를 해 주었어요. 쉐이프 레이어 4픽셀. 그 다음에 이전의 쉐이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거는 넌 없습니다. 스타일은 없고요. 그 다음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쵸? 그러신 후에 옆에다가 버튼 모양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버튼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픽셀. 그리고 지금 색상은 5, B8, 잠시만요. 5, B8, A00. 지금 현재 문제하고 지금 작업화면하고 같이 봐가면서 하느냐고 조금 그찬그찬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K를 정의를 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왼쪽에 들어가는 색상은 BE, BE, BE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OK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F, FF로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경계 부분에 지금 좀 볼륨감 있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광선, 인어그로우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겁니다. 인어그로우를 적용시켜서 약간 여기에서 빛이 들어간 듯한 효과, 역광 같은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Horizontal Type2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지금 보시는 굴림이네요. 굴림.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8. 설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작업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행운권 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글자도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굴림, 그 다음에 16. 그리고 이제 색상은 검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정을 하시고 응모하기를 입력을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로 움직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키보드의 방향키로서 위치를 잡아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바를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검색바 작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사진틀 만들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틀을 만들기 위해서 새 작업창이 필요한데요. 파일 뉴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4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500픽셀, 그 다음에 72, RGB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해서 새 창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그라디언트를 채색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경색을 클릭하시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보시게 되면 597846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배경색을 선택을 하신 후에 D1, F000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적용을 하신 후에 지금 현재 옵션 바에서 첫 번째에 있는 색상 정경색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죠. 정경색에서 배경색을 칠하겠다를 선택하시고 리니어 방식, 그 다음에 오퍼신티 100%로 정의를 하신 후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Shift를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합니다. Shift를 누른다는 얘기는 옆으로 세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그라디언트를 칠하겠다는 얘기예요. Shift는 꼭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45도가 될 수도 있고요. 수평 45도 각도로 이렇게 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칠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합성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잔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잔디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잔디 이미지 전체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배경에 있는 그라디언트와 지금 잔디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세 번째 있는 블랙 화이트, 그러니까 검정에서 흰색 칠하겠다는 얘기죠. 칠해주도록 하시고요. 리니어, 그 다음에 오퍼시티 100 해가지고요. 시프트를 누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그라디언트가 나오는 부분이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색상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미지는 윗부분이 투명해져야 밑에 있는 이미지가 빛이 난 얘기잖아요. 그러면 검은색은 투명하게 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칠해지니까 검정색 이미지, 그러니까 잔디 이미지가 투명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칠해서 배경과 잔디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이제는 사진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 지금 드래그해서 사진틀 크기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정경색을 흰색으로 정의해줍니다. 그리고 Alt, Delete를 눌러서 독립되어 있는 레이어에 흰색을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Alt, Delete를 해서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이 해제 안 했습니다. 아직. 그쵸? 선택 영역이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그림자가 생성이 되죠. 근데 사방으로 퍼지는 그림자를 표시를 하고 싶다 하면은요, 디스턴스를 0으로 둡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높여보세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퍼지는, 그러니까 디스턴스, 떨어지는 간격은 0인데 퍼지는 봉도가 사이즈가 적용이 되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갈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진이 들어갈 부분이 일정한 사방이, 뭐, 밑에는 아니더라도 양쪽, 그 다음에 위쪽이 일정한 간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Select, Modify, 선택 영역을 편집 수정하겠다, 어떻게? Contract, 축소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후에 16픽셀 입력을 해볼까요? 물론 이 픽셀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16픽셀 정도 적용을 시켰어요. OK를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선택 영역 안쪽으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16픽셀 안쪽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도 16픽셀, 왼쪽도 16픽셀, 위도 16픽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밑에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Alt를 눌러서 빼줬습니다. 그쵸? 그럼 선택 영역이 이만큼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이 선택 영역 안에만 사진을 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일단은 필요 없는 이미지는 잠깐 밑에 내려놓고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하시고 아기 사진을 눌러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붙여넣을 때 특정한 선택 이미지 안에 붙여넣기 위해서는 에디트, 페이스트 인투, 단축키 뭡니까? 시프트 컨트롤 V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선택 영역 안쪽에만 이미지가 붙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움직인다든지 그럴 때 보게 되면 어때요? 이 틀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마스크, 이미지가 전체가 왔긴 왔는데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레이어 마스크는 아까 전에 잡았던 선택 영역입니다. 그 영역만큼 마스크가 돼서 그만큼만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 이미지와 마스크가 자물쇠가, 밑에 있는 이미지처럼 자물쇠가 안 걸려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마스크냐, 이미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나중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마스크는 안 움직이고 이미지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변화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링크를 걸어줍니다. 아시겠죠? 링크를 거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링크를 일단 걸어놓고요. 자, 글자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도둠이죠. 글자 서체는 도둠을 정의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8, 그 다음에 흰색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하고요. 제가 왜 밑에다 클릭했냐면은 흰색 바탕에다가 흰색 글자 쓰면 잘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밑에다 놓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경기도 꽃, 박람회, 견학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쵸? 그 다음에 글자를 왜곡시켜 주도록 할게요. 타입 지정하고요. 워프 텍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은
플래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50% 정도 정의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면 글자가 왜곡이 됐죠? 왜곡이 된 상태에서 글자 검은색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테두리를 스트로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즈는 2픽셀 정도.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색. 그 다음에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이렇게 맞춰서 배치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 이 사진들이 기울어져 있죠? 그럴 경우는 한꺼번에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회전이 돼야 될 둘, 세 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 보세요. 그러면은 같이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블클릭 적용을 시켰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변형을 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 사진 틀 만들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벤트 페이지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지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셔서 누락된 부분 없이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새 창을 열어 주셔야 되겠죠. 파일, 뉴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작품의 크기는 위드는 600, 하이는 400, 그리고 해상도는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본값 72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꼭 단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픽셀 인치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8비트, 색상은 화이트로 정해서 OK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안내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들어가셔서 뉴 가이드로 각각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을 해서 안내선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눈금자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100 단위로 표시를 해 줍니다. 시프트 누르고요. 지금 정확하게 눈금자 한칸한 칸이 스냅이 잡혀서 100 단위로 놓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한 1분도 안 돼, 한 20초 만에 안내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좀더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내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등번호. 등번호는 지금 현재 1, 2, 3, 4, 5, 6, 7, 8, 9로 임의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수험표를 받게 되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네 번째죠. 4번을 입력을 해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은 따로 전송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또는 누락된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을 해 놓는 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색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경색, 색상,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어져 있는 색상 DD 한글인가요? DD, DD, DD 이렇게 지정을 하고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전경색을 채색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와 줘야 되겠죠.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파트 03, 챕터 04에 있는 2급-9부터 13까지 드래그해서 열기를 해줍니다. 물론 드래그 안될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열어주도록 하고요. 먼저 2급-9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주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등불 이미지가 왼쪽이죠. 그래서 Edit, Transform, 그 다음에 Fully Horizontal로 가로로 뒤집기로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미지가 지금 불투명도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 들어가시고요. Opacity 값을 80으로 정의를 해 주신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도구 메뉴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색상은 블랙에서 화이트,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 불투명도 100%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색상을
그라디언트를 채색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럼 레이어 마스크가 지금 현재 검정에서 흰색까지 채워지면서 배경 DDDD 색상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급-10 이미지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이미지들은 다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급-10 이미지에서 필요한 거는 배경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지금 배경이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마술봉 툴로 배경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Shift 키를 눌러서 추가,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색상에다가 점점점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Select Inverse 반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경계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배경 색상이 일부분이 따라왔죠? 그쵸?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마술봉으로 선택을 할 때, 마술봉을 선택을 할 때, 안티알리아시드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반투명한 상태로 좀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의 색상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팁인데요. Select, 그 다음에 Modify, Contract로 해서 1픽셀 정도 안쪽으로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럼 선택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Ctrl C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럼 경계 부분이 좀더 나아졌죠. 그쵸?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게 표시가 될 때는 이렇게 선택 영역을 1픽셀 정도 안으로 축소를 시켜서 경계가 따라오는 부분을 원래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붙여 넣으신 후에 Ctrl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됐죠.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트로크 정의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는 3픽셀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색상은 FF 흰색을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 2급-11 있죠. 2급-11에서 지금 선물 상자를 복사를 해올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Select Inverse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사용된 이미지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누르신 후에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보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따로 Shift 키를 누를 필요가 없지만 원래 형상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점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정비례로 조절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신 후에 조절 핸들러 밖으로 마우스 커서를 끌고 가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참고해서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십시오. 자, 됐죠. 더블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정의해주도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주고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급-12가 또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Select Inverse, Ctrl C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신 후에 Ctrl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해서 이곳에 배치를 해줍니다. 회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기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어떤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너 섀도우네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로 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급-13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밑으로 내리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신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크기는 여러분들 안내선과 문제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의 위치와 안내선을 참고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적용을 시켜주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우 밖으로 번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추가로 Bevel and Emboss가 있습니다. Bevel and Emboss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지 안쪽으로 경계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미지 밖으로 경계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스타일에서 보게 되면은 Bevel and Emboss에서 지금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Inner Beve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쪽으로 경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웃은 밖으로 경사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거, 플로우는 경계가 찍힌 듯한 이세개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너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베벨 앤드 엠보스라고 해가지고 뭐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비슷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지대로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옵션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지금 현재 이너 베벨이에요.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양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레디우스 반경은 한2 정도 정의를 해줬습니다. 스타일은 없고요. 그 다음 색상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작업 화면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각도가 이렇게 스냅이 잡혀 돌아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5도를 정확하게 돌리기가 좀더 편하실 겁니다. 커서를 키보드의 그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좀더 맞춰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내선을 지금 기반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 자, 됐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적용을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사각형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할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키보드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Alt를 누릅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정확하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Alt, Shift 키를 눌러서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Alt, Shift 또 하나 눌러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안내선을 보니까 이 정도 수직선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간격이 같지가 않죠. 그렇죠? 이럴 때는 간격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정렬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4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옵션 바가 있습니다. 옵션에서 보게 되면 지금 디스트리뷰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분포를 각계 지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서 왼쪽까지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불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텀 쉐이퍼를 선택을 할 거고요. 밑에 앞에 있는 거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커스텀 쉐이퍼 모양은 불모양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불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스타일은 없고요.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흰색입니다. OK를 눌렀어요. 지금 같은 경우, 흰색으로 지금 현재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바꾸니까 변화가 안 이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링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따로 크리에이트를 안 눌러도 상관없고요. 뭐 의무적으로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Shift를 누르지 않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원래 생성된 당시의 크기, 가로세로 비율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80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80을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배너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커스텀 쉐입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생성해 줍니다. 모양을 보게 되면 배너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배너 2번이 있죠. 그 다음에 Create New Shape Layer를 선택을 해주셔서 기존에 있는 쉐이퍼와 연결을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None으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색상은 339999로 정의를 해주었어요. OK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작업 화면에 드래그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배너 모양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지금 어때요? 길이 폭은 이 정도 되는데 수직 방향은 어떻습니까? 너무 두껍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드래그를 해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 다음에 두께는 사이즈는 2픽셀,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체는 도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지금 보니까 45가 되어 있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행운 쿠폰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입력을 하신 후에 위치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위에 화살표 키로 위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Horizontal Type Tool, 그 다음에 서체는 궁서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하단 쪽에 등불 행사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받고라는 글자가 있죠.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서체는 궁서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먼저 옵션에서 궁서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지금 레이어 패널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운 쿠폰이라고 하는 타입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궁서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아마 행운 쿠폰 글자의 서체가 궁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속해서 글자를 쓰실 때는요, 먼저 작업 화면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값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체는 궁서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99FFFF로 되어 있습니다. OK를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신 후에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등불 행사도 참여하고 선물도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자 입력을 마치도록 하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그 다음에 사이즈는 2, 색상은 333333으로 정의를 해서 테두리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참여 방법을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로 작업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러신 후에 서체를 정의해줘야 되겠죠. 궁서,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20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 방법을 입력을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동 툴로 화면을 이동하셔도 되고, 또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로 맞춰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은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제 제출용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뷰,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선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네문서 안에 있는 G2K 폴더에 확장자는 JPG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수험 번호, 다시, 그 다음에 수험자 이름, 그 다음에 4번 문제, 확인을 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JPG 옵션에서 퀄리티를 8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체크가 안 되어 있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Constraint Proportion 부분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래야만이 가로로 변경을 시켜도 세로도 자동으로 비례에 맞춰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6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0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60대 40으로 됐죠. OK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로 저장을 합니다. 내 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를 다시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확인하신 후에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자, 이렇게 답안 저장이 모두 완료가 되면요.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